이제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른이네. 그죠? 애들이 서른 되면 이제 든든해질 나이인데, 자식점을 이제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예, 본인의 자식은 내가 보기엔 둘다 효자다. 그런데, 누가 더 효자냐면, 아들 자자는 쓰지 않았지만 딸이 더 효자다. 맞아요. 얘가 아들 같고, 맞아요. 장군이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예, 알고 보면, 인재 소리 듣고, 또 알고 보면, 남자도 자꾸 살수 있다. 좀 성격이 좀 세요. 자기한테 안 잡히면은 못 살아, 튕겨나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강해요. 딸은 사주를 기가 막히게 태어났어요. 일단 애가 근면, 성실, 욕심, 승부욕.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요소들은 죄다 갖고 태어났어. 그럼 아들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아들은 너무 기집스러워. 아들도 똑같다고 본다고 했을 때, 딸은 박 차고 나가는 용기가 있는데, 뭔지 알겠지? 흔들어대는, 한번 까짓고. 그래서 얘는 한번 맛을 보는데, 아들은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좀 그죠? 올 A형이에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한마디로, 내 이런 말 가끔 하는데, 김일성 뭐가에 따라 가면 딸은 따와. 아들은 가다망설이다가, 예,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망설이다가 철조망에 걸리거나, 눈에 띄거나, 이런 삶을 좀 살게 돼.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약간 기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김일성 뭐가에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욕심껏 쳐다보는 이상은 높은데, 아들이. 그래도 소신껏 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 올라가긴 올라가, 얘가. 근데 굉장히 느려. 느리다 보니까 어때?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포기는 안할 거야. 아까 뭐가 따라가는 거 빼고는 포기는 안할 거야. 그 대신, 얘 굉장히 자기 삶에 있어서 성격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얘는 약하다. 아들을? 알았죠? 하지만 딸은 대범하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옛날로 표현하면은 집안에 대들보야. 지금 애가 보기엔 잘 키웠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아들은 좀 약해서 그런 거지 못났다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딸하고 비유해 준 거야. 그래서 아들, 딸둘다 내가 보면 둘다 반듯해. 하지만 조금 둘이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밖에서 태어났으면은 맞아요. 진짜로 본인도 딸은 고만고만 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아들은 또 어우 이러니까 더 든든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좀 그렇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딸이든 아들 둘다내 거야. 그지? 둘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잘 뒀다. 그리고 딸은 시집을 가도 잘 간다. 결혼은 해요? 딸은? 얘는 결혼을 해오가 아니라 나 신랑을 잡고 산다 그랬잖아요. 아주 누르고 잡고 살고 그러고 살고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 좀 있는 집에 갈까요? 돈 걱정 없이 잘할수 있을까? 재물이 운이나 뭐 사주가 태어난 게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 질문하자. 지가 있는 집에 가겠대? 하나 물어보자. 좀 그래도 없는 집보다는 있는 집에 가서 뭐 그런 게 제가 항상 우리 딸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있는 집에 가라고. 돈 걱정 없이 그냥 있는 집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좋아. 자기는 그렇게 한다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는 그렇죠. 않지만, 예, 이 사람 내가 지구 산다 그랬죠. 예, 지가 지구 살고, 지가 생활력 있게 살고, 지가 벌어서, 물론 시간도 같이 벌겠지만, 예, 하지, 있는 집에 시집 가서 있는 덕을 보고 있지는 않아. 팔자에 그래요? 그건 없다. 차라리 고르고 고르다가 괜히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는 거야. 아, 애래. 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 앞벌이 지가 하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내가 대들보라 그랬잖아. 근데 사업은 있을까요? 얘는 머리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사주가 있기 때문에 지가 지 거를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지사업을? 지금은 꼬리가 돼 있어도, 거기서도 내가 보기에는 항상 기회를 엿보는 아이야. 알았죠? 근데 지금 로봇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여자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더 배워서 애견 미용실 같은 거 하면 어떻겠니? 그런데 자기는 그거는 너무 애견 미용은 아니에요? 100% 아니고, 아, 예. 머리가. 애견 쪽 이건 아니고, 얘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사내 사주다. 근데 지금 로봇한테 뭐, 로봇 회사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의 엔지니어잖아요? 뭐, 엔지니어예요. 개발을 하든 뭐라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로봇이 됐든, 로봇의 부속이 됐든, 부품이 됐든, 장난감 로봇이 됐든, 응? 내가 아는 분은 어떤 뭐 회사의 그 부속에 대해서 여자분들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해나가서 사장으로 대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멋있지. 그래서 딸도 딱 그런 거야. 유통, 무역, 유통. 어떤 뭐, 꼭뭘 완제품을 한다는 게 아니라 부속이든 뭐든, 뭔지 알겠죠? 많잖아요, 분야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약간 사내스러운 무역적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사업을 대성하게 되고, 그걸로서 돈을 벌게 되고, 그걸로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예, 대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성공해. 딸은 예, 일찍 감사합니다. 성공해. 40전에. 그래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40. 40전에 성공하고, 얘가 뭔가 내가 내 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시기는 정확히 35세에 열려요.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 시집 가나요? 시집은 몇 아니야, 살 때? 시집은 늦게 간다. 30 넘어서? 예, 7선 보인다. 6도 보이고 7도 보이는데, 36, 뭔가 7? 내가 내일을 시작하면서, 시기, 뭐, 그, 내 말을 다 맞을 순 없어. 그렇죠. 만남이라는 게. 근데 시집 가는 시기는 그게 맞고, 36, 내 말이 7? 맞고, 누구를 만나야 돼. 뭐, 자기를 도와준 사람 만날지, 같이 의논할 상대를 만날지, 아니, 동업자를 만날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주변에서 자기라고 연관성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도와주든 끌어주든.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이 기가 세기 때문에, 본인 딸이 기가 세기 맞아요. 때문에 신랑은, 예, 능력 있는 마누라 만나도 참, 내가 보기엔 안쓰럽다. 그래. 솔직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하죠? 맞아요. 보통 지 알아요. 아들은 되겠어요. 그러면 많이 싫은데, 써요. 지딸 사이는 또 그러면 또 좋대요. 그래서 하고, 아들은 내가 봐도 얘는 그럼 딸이 무난하고, 얘는 그냥, 재물운은 얘는 머리 사주 있나요? 없다, 아들은. 에? 아들은 직구하면 안 돼요. 아들 사업하면 안 돼요? 지금 사업하려고 그일 배우고 있는데. 안 돼. 직구하면은, 만일하나 얘가 간신히 사업을 한다면 동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업도 내가 보기엔 약하고, 얘는 내가 보기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마가 100% 낀다. 그래서 얘는 2인자 사주를 보좌관 사주라고 할게요. 그런 뭐 1인자를 보좌한다든가 동업이 아니라 그죠? 직계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서 2인자로서 아주 단단하게 갈 수는 있어요. 꼼꼼하게. 근데 굉장히 내가 꼼꼼해요. 알아요. 내가 내거 하면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김을성 뭐가 따라가면은 따라가다가 뭐라 했어요? 다시 예. 생각도 많이 해야 예.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일을 준비해, 뭐 배워서 내가 내 걸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응? 난 말리고 싶다. 그래요? 차라리, 뭐 얘가 무슨, 아니야, 말리고 싶다. 1인자는 100% 말리고 싶다. 얘가 1인자로서 내가 뭐 하나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얌전하게 앉아있는 부동산을 하는 게 낫다. 복덕방 형태로잉? 알았죠? 근데 대신 얘가 건축이나 뭐 설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을 건 없다. 어떤 각도든 간에 얘한테는 마가 온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재물운이나 그런 거 결혼운은 어떻게? 얘는 무난해요. 재물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고. 뭐, 돈 많은 집 여잔나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차곡차곡 차곡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딴의 티끌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그런 형태로 그냥 차곡차곡 순대로 가면서 쌓여가는 거지, 세월이 지나서, 예, 사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얘가 사실 무슨, 없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뭐, 팍, 이게 한 방에, 그죠? 그런 사주는 사주에 들어있질 않아. 지금 만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랑 결혼은 괜찮을까요? 걔가 98년 10월 27일생인데 여자애가 너무 안 하는 게 낫다. 왜 사주가 둘이 안 좋아요? 궁합이? 네. 충이에요. 충이야. 충이 뭐예요? 뭐든지 내가 만약에 상대가 친구일 때 결혼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일 때는 그 충이 아주 잘 섞여요. 우리는 아주 한 팀이야. 근데 결혼하잖아요. 그냥 반대가 돼요. 그냥 튕겨나가요. 그래서 결혼을 얘기한 친구로서는 괜찮은데,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말리는 게 좋다. 앞 직업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여자 쪽이 좀 그러지 말라니까. 아 그래요? 하지 말까요? 여자 쪽이 집안이 좀 괜찮지? 아니요. 뭐 아니 목사님이고 뭐 이게 뭐 돈 좀 있는 돈도 없는데 그냥 근데 뭐가 좋아? 아니 아, 좋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여자애도 너무 낙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둘이. 여자가 또 집안이 좋아. 아까 딸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다며. 근데, 딸은 그런데 그건 나 아까 그건 설명해 줬어. 아들은 그런 걸 바라지 마. 네, 아들은 안 바래요. 네, 내가 그럼 그 얘기를 내가 해줄게. 이 아들은 정말로 뭐 소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딱 잡아가지고 딱 봤을 때 뭐 얘는 일단 충이고. 그런데 여자가? 충이고 사주로 봤을 때 좀 잘 맞으면은 얘 사주로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네. 맞는데 그냥 성향이 아주 그냥 쑥맥에 내순도 아니고 그냥 쑥맥에 순진의 순진. 누가 여자애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아들이. 아 지금 여자애가 좀 그런데. 아, 그러니까 얘는 사주에서 충이라 했잖아. 아...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 야, 니들 사주가 잘 맞으니까 잘 살 거야. 성향도 봐야 돼. 뭔지 알겠죠? 네네. 니네들 천생 연분이니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노력을 잘하라 그랬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얘네들 사주는 잘 맞는데 완전히 서로 너무 이게 또 이제 섞여있는 성향들이 안 맞아. 그럼 그래도 아. 문제가 되잖아. 네네네. 그죠? 근데 여기는 성향은 이런 성향을 만나야 되는데 네. 사주에서 충이다. 아 둘이 사주가 너무 안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주가 잘 맞는다고 해서 성향이 반대인데 잘 사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네네네. 적당히 둘 다 뭐든지 네. 해야 돼요. 인간 노력으로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얘는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고생을 이런 성향을 만나면 좋은데 사주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아. 아 너무 안.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안 맞아. 나중에 우리 아들 진짜로 많이 하나요? 니네들 이러려면 살지 마 소리가 바로 나와. 결혼하게 되면 알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때도 아니고. 네 맞아요. 아들이 알았어요. 네. 결혼할 때도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면 그냥 사귀다가 내가 보면은. 2년 못 간다잉. 아, 2년 못 가요? 앞으로. 아. 그래서 찢어지면은 연애도 경험이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더 잘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막 그렇다 해서 막 이상한 애 만나는 그런 사주가 아니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지켜봐줘. 아. 하여튼 자식 둘은 내가 봐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재물이나 뭐 장수하거나 그런 거는 애들 건강하게 잘. 내가 보기엔 본인에는 본인도 장수. 아, 저도요? 신랑도 장수. 아, 감사합니다. 예. 딸은 한 아들까지 장수인. 딸은 잠깐. 딸내미는 앞으로 한 내후년에 네, 얘 면허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운전하고 다니겠네? 네. 내후년부터는 수가, 내후년은, 내후년 3년, 내후년부터 3년은 네. 내리자 내 몸에 휘금을 달아라 한다, 지금 할아버지가. 그게 뭐예요? 뭐 다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 수가, 뭐 3재라서 사고 수가 있고, 뭐 3재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 흉살이 하나 들어있어. 응? 흉살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딱 내후년이라 했죠. 네. 3년간. 내후년부터 3년간? 네, 내후년부터, 네. 내후년부터 3년간. 그냥 뭐 내년도 봐도 돼, 솔직히. 그럼 29살부터? 네. 다친, 딱 9이 오는구나. 네. 9수이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내 나이 계산을 안 해봤었어. 9살부터 3년간. 9수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하기 좋을 거야. 네. 얘는 9수를 좀 빌어줘. 왜냐면 얘 흉달 수 있어. 아, 그래요? 알았죠?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아들은 다 괜찮아. 아들은 괜찮아. 뭐, 막 살면서 돈 걱정하고 막 힘들게 살지는 않죠, 우리 애들이.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 수준은 넘어섰다. 네, 맞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러니까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 얘는 떡잎부터 내가 그 수준은 넘어섰으니까 너무 돈돈 그러지 마라, 아까부터. 아니, 힘들어, 힘들게 살까봐. 누구나 다 자기 자식 힘들게 사는 건 싫겠지. 에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가르쳐줘. 자식들한테. 보통 애들도 지금 뭐 요즘 애들은 좀 빠르잖아요. 네. 생각하는 게. 네. 벌써부터 돈 벌어야지, 사업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땅 사야지, 집 사야지 이러고 산다? 우리 때는 별로 안 그랬거든, 그런 거. 에이. 아, 누구 만나서 결혼할까? 그냥 이럴 때였어. 그죠?
보통 보면 아니 어디 가서 아 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요즘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모들이 조금 더 그 무게를 줄여줘야지. 네. 어, 어떻게 살아야 어, 우리는 살아봤잖아. 네. 어, 더 우리가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뭔지 알겠죠? 네. 자꾸 돈 하지 말어니 부자 하지 말고 어차피 잘 살 거야 둘 다. 알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